국내 최초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개관한 충북 제천 여성도서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남성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남성들의 2층 자료 열람실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남성 이용객이 도서관 열람실에 출입하는 건 제천 여성도서관이 개관한 지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천시는 인권위로부터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는 권고를 받았었는데요. 인권위는 여성도서관이 행정력과 공적 차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1년에도 비슷한 진정에 이은 인권위 권고에 도서관 1층을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했던 제천시는 대출 반납 서비스에 한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월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현재도 시는 공부방 성격의 3층 인공 열람실은 기존처럼 여성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이 허용되자 인권위와 제천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여성 도서관 부지 제공자의 뜻에 어긋나고 여성 도서관은 성차별과 전혀 관계없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서관은 1997년 작구한 김학임 씨가 삭반의 질과 가축 사육 등으로 돈을 모아 1991년에 기부한 땅에 제천시가 돈을 보태 1994년 개관했습니다. 이에 제천시 홈페이지에는 개인의 뜻으로 지은 여성 도서관이 무슨 남성 차별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전히 여성들은 많은 차별과 희롱의 위협 속에 사는데 남성들이 그곳에서 책을 못 빌리는 게 큰일이냐, 여성 전용으로 온전히 돌려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애초 건립 취지대로 여성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항의 글이 9번 올라와 있으며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도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천 여성도서관의 남성도서 서비스 중단 폐지를 요구합니다 글은 현재 4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권위의 결정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부지 기증자는 여성의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여성 전용으로 도서관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 차별이다, 여성 도서관이 굳이 왜 필요하냐, 땅값 빼면 나머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했을 텐데 그 세금은 여자만 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여성들의 학습 공간을 위해 재산을 기부한 김학임 여사님의 뜻은 지키되 시대 변화에 맞춰 모든 시민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